노량대교는 세계 최초로 경사형 주탑을 가지고 있는 현수교입니다. 매 단계별로 아찔하지 않았던 순간은 잘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짜릿한 순간이 있지 않았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GS건설 문남규 상무입니다. 저는 다수의 토목공사 현장을 경험했고 34년차 토목기술자입니다. 현재는 인프라수용본부 수용 담당으로 국내 현장 및 해외 교량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교는 가장 오래된 공법이면서 차량이 다니는 교량 상판을 매달고 있는 구조라 해서 매달 현자를 사용해서 현수교라고 쉽게 표현을 드리면 우리 시골 넓은 마당에 있는 빨랫줄을 생각해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요. 빨랫줄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타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랫줄을 고정을 하는 역할이 현수교에서는 앵커리지라는 구조물을 설치해서 고정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 주탑하고 앵커리지가 완료되면 빨랫줄 역할하는 케이블을 가설하게 됩니다. 케이블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이렇게 형태를 띱니다. 주 재료인 강제이다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부분, 저녁에 해가 지는 부분, 햇빛을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에 강선의 어떤 늘어짐이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항상 열기가 다 식은 새벽 1시에 3시 사이에 케이블 위에 올라가서 청량을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노량대교는 세계 최초로 경사형 주탑을 가지고 있는 현수교입니다. 일반적인 현수교의 주탑은 수직의 형태로 H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면 노량대교는 뒤로 8도 기울인 H자형 세계 최초라 할 수 있고요. 주탑을 해상에 두지 않겠다. 또 노량대교가 위치하는 노량해협 인근에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이며 다수의 양식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량해협의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탑을 해상이 아닌 육상화하게 되면서 두 개의 주탑 간격이 멀어지게 되고 또 앵커리지와의 거리는 거꾸로 짧아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주탑을 기울이는 것이 안정성도 높이면서 환경 보전을 더 중요시하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줄 당기기 할 때 똑바로 서서 당기는 거하고 뒤로 살짝 몸을 젖히면 힘을 강하게 줄 수 있겠죠. 오로지 국내 기술과 장비로 시공하는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통상의 현수교에서는 중앙부부터 거치를 하고 좌우로 이렇게 거치를 하는데 노량대교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주탑부부터 교량의 가운데까지 이렇게 거꾸로 이제 하나씩 특히 좌우 바란스를 맞추면서 그 케이블의 형상 그 변화까지도 고려하면서 상판을 거치했는 부분입니다. 전문용어로 셋백이라 그러는데 그치? 위치를 뒤로 약간 물린 다음에 유격을 확보하고 상판을 거치한 다음에 뒤로 물린 부분을 다시 앞쪽으로 결합해서 볼트를 맞출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짜릿한 순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케이블을 가설할 때는 좌우 평행 형태로 케이블이 성취되는 경우지만 노량대교는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교량 센터부는 넓어지고 주탑부 탑증은 폭이 좁아지는 형태다 보니까 공중에서 보면 항아리 형태로 형상이 되면서 케이블 배치 자체가 3차원의 형태를 가지는 유선형이 되고요. 입찰 당시만 해도 주변 경쟁사들이나 일반 기술자들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울 것 같다, 뭐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무시도 조금 한 것 같고요. 너무 어려운 방식으로 교량을 만든다. 이렇게 막 우려도 많이 했지만 저희는 그대로 밀고 나갔고 거기에 추가적인 성과도 거뒀습니다. 현장 운영하면서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사실 당시 GS건설 최초의
선수이다 보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막연한 어떤 불안감이겠죠. 그 당시 기술연구소, 기술본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아주 복합적으로 전체 우리 토목 조직, 인프라 조직이 한 몸이 돼서 이 첫 시도하는 현수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가 두 개나 녹아 있는 공법을 아주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래서 더 철저하게 설계를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요. 프리콘 기술을 통해서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을 했고요. 전 직원이 두려움 없이 기술적으로 노랑대교를 완성할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높이가 15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약 한 45톤 정도 무게의 새들을 인양을 해야 되는데 3D화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작업의 정확도를 위해서 뭐 케이블 자체를 만드는 부분도 3D화해서 근로자들한테 그렇게 교육도 그걸로 활용을 했는 부분들이고 크레인 위치가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앉아서 어떤 사이즈의 크레인을 사용을 해서 정확한 각으로 상판을 가설하는 이런 매 단계별 3D 작업들이 그 당시에 보편적이지 않았지만은 선진화된 그런 안전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현수교를 시공하는 회사가 세계 최초라고 하는 주탑과 케이블 어떤 두 가지 또 그 사이사이 속에는 우리가 새로 개발해야 될 어떤 장비들 또 거치 방법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갈 때마다 굉장히 뿌듯한 그런 기분도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전체 기간 중에 매 단계별로 처음 하다 보니까 아찔하지 않았던 순간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수십, 수백 단계의 그런 과정 속에 직원들이 정말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매진해 줬기 때문에 아주 무사히 잘 끝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장 소장으로서 그 당시 오랜 시간 잘 따라준 우리 팀원들이 참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최초의 도전, 그 결실이다.